둘이 한번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제가 여기서 네.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어, 진짜요? 여당, 야당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15년차 국내 최장수 여성 댄스 크루 레이디 바운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바운스의 리더 넙이라고 합니다. 넙!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바운스 막내 카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네, 맞아요. 제스처로 같이 해줘야 말이 더 잘 나오고. 네. 혹시 오늘 말씀하시다가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답답하시면 몸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저도 한번 말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를 해서 꿈을 한번 펼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같으면 가져오세요. 뉴스페이스에 오셨으니까 저희 식으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의 바운스는 어떤 겁니까? 레이디의 바운스요? 어, 네. 몸으로? 네. 혹시 레이디의 바운스를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아리따운 이제 레이디 분들은 이렇게 좀 살살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레이디 바운스 다릅니다. 근데 지금 딱 보기만 하면 되게 네. 이국적이세요. 완전. 네. 혹시 레이디 바운스는 다국적 크루입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해 너무 많이 받고 공항에 가도 그냥 어, 패스포트? 아, 네, 예. 얘기하고. 그러면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아, 못하죠. 저는 대한민국의 울산 출신. 네, 전 일산. 일산? 야. 오. 근데 지금 딱 놈님은 네. 또 닮은 연예인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죠? 좀 네. 약간 카디비? 카디비! 근데 카디비는 생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화장을 하고 특별 생머리를 하면 이제 황보님 샤크루아!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근데 되게 어리시지 않아요? 저요? 네. 몇 살로 보이세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막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한 8? 정확하시다! 아 그래요? 아닌가? 아유 그대로 아니네. 무릎 보호대 어제 뗐구나. Thank you. 자, 인간 비타민 카프리 씨.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기억 좀 바라보시나요? 그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저를 보고 어디가 귀여운지 찾아내지? 한국봉신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본 결과 이목구비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진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은 거 맞아요? 귀엽게 잘 까는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 자꾸 보고 싶게 맞아요. 우리 놈님은 어디가 귀여우세요? 완전 반전 매력 있어요. 진짜 여리구나. 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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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기빨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런 귀여움에는 못 껴요. 아 그러면 원, 투, 쓰리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작. 우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100이잖아. 이래서 100을 가는데 내가 150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최장수 여성 댄스 크루라고 들었습니다. 네. 크루의 어떤 역사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레이디 바운스는 이제 녹, 배시, 비기 친구가 15년 전에 같이 했었어요. 나로랑 이제 카프리 친구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딱 발탁해가지고 5년 정도 이제 같이. 그러면은 몇 살 차이인 거지? 16살? 아니 6살. 아. 누구라 지금. 그럼 오늘 레이디 바운스 리더와 막내분이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둘이 한번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럼요.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저희 웹찔이입니다. 아 맞아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걸 못 먹어요. 호텔 캠핑 하나 둘 셋. 호텔. 지금 1대1입니다. 네? 네, 여기서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진짜요? 네. 여당, 야당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좀 댄서 네임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더님부터. 녹! 녹! 이게 혹시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그런? 전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이름이 노은영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밈이 유행했어요. 녹 이런 게. 근데 의미가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스펠링을 조합을 해보다가 NOB라는 그 뜻이 상류층?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나한테 너무 찰떡이다. 근데 우리 카프리님은 그 맥주? 맥주 쪽이 아니라 음료수 쪽이
맞습니다. 트로피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카프리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저 방국봉에게 혹시 댄서 네임을 하나 좀 정해주신다면 좀 원하는 걸 한번 먼저 말씀해주세요. 주세요. 예. 섹시해야 돼. 그다음에 태태미.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댄서들은 자기 원래 이름 가지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랬을 때 비읍비읍이 들어가잖아요. 에헤. 그런데다가 늘 항상 입으시는 옷을 보면 이렇게 회색빛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빙봉 질문. 빙봉 아세요? 와, 이거 진짜 즉흥인데 대박이야. 프로시다. 빙봉 빙봉 빙. 왜 괜찮지? 예스! 적합하시다. 울트라 초 뭐 이런 거. 울트라 빙봉 울트라 봉. 푸트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울트라 푸트라? 울트라 푸트라요? 뭔가 이게 뭔가 그 라임도 맞고 가명으로 울트라 푸트라로 한번. 네. 독씨는 주로 그 어떤 장르의 춤을 추시는지 궁금한데 조금 더 나만의 뭔가 재밌는 느낌을 추가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아프로라는 장르를 만나게 돼서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아프로라는 장르를 저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아 그럼요. 아 그럼 잠깐 스테이지로 한번 나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K-POP에 맞춰서 추는 춤을 K-POP 댄스라고 하잖아요. 또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행하는 아프로 팝에 추는 춤을 아프로 댄스라고 해요. 부족해서 이렇게 추는 춤? 근데 아프로 팝은 조금 더 이제 현대화된 팝에 바운스가 있다고 하면은 네. 아프로에는 이게 있어요. 꽈싸꽈싸라는 건데. 꽈싸꽈싸? 얍. 꽈싸꽈싸. 이동하면서 이제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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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벌리고 벌리고 꽈싸꽈싸꽈싸꽈싸. 앞으로는 모든 베이직이 다 이런 느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을 움직이신다? 그다음 요즘 이제 아이돌 춤에서도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라과라라는 거 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인사이드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한쪽.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재미없어. 여기서 손을 쨍겨야 돼. 쨍겨 쨍겨 쨍겨.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우와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런 거에도 나오고 요즘 이 동작이 되게 핫해요. 오. 네. 핫한 거 두 개 배우셨어요. 배웠으니까 한번 같이 쳐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준비. 준비. 파, 시, 셋, 에. 과라 과라. 헤이, 헤이.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 꽈싸 꽈싸. 세, 네, 이제. 네, 네, 네. 뉴스라가지고 되게 진중할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유익하고. 자 우리 두 분이 또 이제 코레오그래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코레오들을 하셨는지. 아이유님의 날 따라 홀씨 안무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스테이지에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5, 6, 7. 날 따라 나나나나 날 따라 날아가 I say who? 나나사 I say who who 나나사 날 따라 날아가 I say who who say who 아 그거 아니야. No. 아니 춤선이 네. 자기 주 장르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팝핑과 네. 트럼프. Really? Oh my god. 오오 잠시만. 어머 장악하지 마. Boom boom bang. Yes. 빙봉 빙봉 빙봉.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지 빙봉빙봉. 그러니까 울트라푸트라는 좀 괜찮아요? 울트라푸트라 해야 되네. 빙봉빙봉 이러면은 힘이 괜찮으셨나요? 아 그럼요.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제일 최고의 재활운동은 춤이다. 왜냐면 신경을 발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네. 댄스 배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댄스 언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페티션 할 때 예를 들면 표절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내 거 따라했다. 했었을 때가 저지 쪽에 해서 이게 뭐예요? 카피. 카피했다. 근데 만국 공통어예요 이게? 해외에서도 뭐 이런 영상 되게 많아요. 또또또또또 이거 재밌다. 배틀을 할 때 노래를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조금 노래랑 뭔가 안 맞아. 이렇게 노래 좀 들어. 약간 노래 듣고 있는 거 맞아? 뭐 표정까지. K만의 또 이제 표현 방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나라만의? 만들어 볼까요? 네. 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어머! 밥은 그래도 먹어야죠. 아! 뭐야 쟤? 윗니랑 아랫니 위치 바꿔줄까? 그것도 어떻게 해? 울트라 푸트! 아니면 기분 나쁜 거. 예! 이런 탁상 없으면 어떡해요? 네? 이런 탁상이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그거 이것도 근데 욕이죠. 이런 거 배우지 마. 너 뭐 생각 없니? 아, 홀시드 아니야? 어, 표절 커피. 아, 커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레이디 바운스가 15년을 유지를 해오신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크루들은 좀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기도 할 것 같은데 15년을 지킨 비결과 소통이 엄청 잘 되고 저희들끼리 상하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저는 프리랑도 사실 6살 차이가 나고 하지만은 그런 걸 많이 깨려고 저도 되게 편하게 많이 장난치고 그리고 프리도 저한테 되게 편하게 다가와주고 친구 같은 관계? 약간 그런 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비즈니스스럽죠. 지금 레이디 바운스가 1기이신가요? 1기? 네. 15년이 아니라 150년. 더 앞으로 이제 많은 할 거면 여기가 이제 1기실 것 같아서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그런 또 이제 크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15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대한민국 최장수 여성 댄스 크루 힙합 크루계의 십장생 레이디 바운스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십장생이었구나. 자, 이제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턱인데요. 진짜?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거 있잖아. 저희가 준비를 준비한 거 있어요. 5, 6, 7, 8. 어제 레이디 바운스가 15주년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뉴스페이스에 출연으로 생일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페이스를 통해 최초 공개할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받아주세요. 바로 6월 16일 저희 레바가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감격스러운 첫 번째 단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노베, 씨, 비기, 나로, 카프리 그리고 레바몬 안녕. 어디서 몇 시? 6월 16일만 나왔어요. 아직 장소랑 시간 안 나왔어요. 자, 6월 16일 레이디 바운스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레이디 바운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섞여서 어우러져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빙빵!